네, 안녕하세요.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는 코로나 심리 방역을 위한 집콕 침입키트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 침입키트는 식물 키우기 키트로서 집에서 반려식물을 키우며 우울감을 해소하고 힐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방울토마토와 페퍼민트 두 가지 중 페퍼민트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페퍼민트를 신청하고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프로그램 당첨자 알림 공고문이 떴는데요. 제가 지원한 페퍼민트 알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20분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저도 19번에 제 이름이 있네요. 네, 이렇게 작은 화분이랑 그리고 틀, 그리고 여기 페퍼민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네, 먼저 자갈을 한번 깔도록 하겠습니다. 페퍼민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무실 책상 위에 페퍼민트를 올려두었습니다. 평소에 식물을 키워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심리 방역 프로그램으로 페퍼민트를 키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